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최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서준 씨가 양의지 선수와 어떤 조언을 주고받는 편이신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한테 의지형은 친형 같은 존재이고 항상 제가 요즘에 하도 안 되니까 옆에서 많은 힘을 주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의지 형이 괜찮다고 넌 할 수 있다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힘을 주고 같이 연습 많이 하고 하니까 저도 힘이 나고 같이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 형한테 많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정수빈 선수랑 똑같은데 수빈이랑 똑같은데 정수빈 씨가 재훈 선수에게 건우 선수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건우는 저한테 동생이며 후배지만 저한테 따뜻하게 선배처럼 아니 형처럼 이렇게 해주는데 저도 많이 도와주고 건우도 저한테 많이 도와주고 항상 같이 하고 지금 건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기분 좋고 그리고 저도 항상 그 건우가 잘 되는 모습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느끼게 되고 그래서 건우랑 항상 같이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동생이고 저한테 가족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건우한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주홍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홈블러킹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플레이오프 LG전을 뽑고 싶습니다. LG전은 5구 낮은 볼 건드렸고 자 1루 빠져나왔습니다. 1루자 문선재 3루 들어와서 홈까지 홈에서 아웃이에요. 정말 중요한 그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때 문선재 선수랑 부딪히고 어깨가 다쳐서 수술했기 때문에 그걸 가장 뽑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1점 차에서 아 잠깐만 다시요. 아 잠깐만. 아 형님 생각 안 나죠 마지막에. 어떻게든 몸으로 막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잡고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임했는데 그게 결과 좋아져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어깨 다쳐도 그거는 상관없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세 분 질문을 제가 답했기 때문에 제가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네, 감사합니다.